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피해 주택을 공공 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게 핵심인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졌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 7천여 명. 정부는 모두 만여 건에 대해 금융과 법률, 주거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였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가 절실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마치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지금 뭐 일반 국민들과 좀 미간질시키면서 세금 도둑인양 취급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